자, 생기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봐야, 근데 흙덩어리예요. 그렇죠? 세포도 만들고, 세포 속에 유전자도 만들고. 그래서 흙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란 얘기예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물질이 물질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다 물질로 만들어진 거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핵산, DNA가 우리 한국말로는 핵산입니다. 왜 핵산이 무슨 뜻일까? 유전자가 핵산으로 만들어졌어. 유전자가 DNA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유전자도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물질? DNA라는 물질이다. DNA라는 말은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당분에다가 당분하고 그다음에 인산하고 뭘로 또 무슨 물질? 당, 인산, 염기. 염기가 몇 가지? 네 가지 종류의 염기. A, T, C, G라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그래서 그 네 가지 종류의 염기와 그 다음에 당과 인산으로 구성된 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어. 그렇죠? 이제 그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힘이 바로 생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포를 만드시고 유전자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작동을 시키니까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니까 자, 뇌세포도 살아나고 폐세포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니까 우리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제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기는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예요. 전기야. 전기가 다 방전되고 나면은 그 핸드폰은 죽어요. 꺼져버려. 작동 안 해. 작동 안 해. 사람도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생기와 전기의 차이야. 자, 여러분이 외출하려고 보니까 이 방전이 돼서 핸드폰이 꺼져버렸어. 그래도 급해서 그냥 놔두고 나가서 볼일을 보고 한 2시간 후에 와보니까 핸드폰이 살아났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전기를 넣어준 거야. 누구겠어? 우리 마누라가. 네. 그렇죠. 누군가가 넣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이 도로 살아나요.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는 뭘로 살아가요? 생기로 살아가.
그래서 그 이제 그 생명체가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 핸드폰처럼 전기를 다시 누가 전기를 다시 넣어줘가지고 충전을 시켜줘가지고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전기는 누가 넣어줄 수 있는데, 전기는 누가 넣어줄 수 있는데, 이 지금 의사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생기라는 것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죽으면 생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죽었다가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를 생물학자나 의사들은 설명을 할 도리가 없지. 왜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누군가가 내 아내가 충전을 다시 시켜줬다면 그래서 살아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냉동생물학. 크라이오바이올로지. 이런 학문이 생겨났어. 왜 이런 학문이 생겨났냐 하면, 동물들 중에 겨울에 꽝꽝 얼어버렸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알래스카 가면, 연어가 막, 이런 연어가 막 잡혀요. 그래서 연어를 잡아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얼려놔. 놓고 이제 연어를 쪄먹자. 그렇게 되면 연어 보면 꽝꽝 얼어가지고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날 정도야. 그랬는데 그래서 연어 놓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벅해서 쿵쾅쿵쾅쿵쾅쿵쾅 가보니까 연어가 녹았는데 살아났어. 어떤 동물들이 얼었으면 그거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었으면 죽는데, 얼면 죽는데, 그게 왜 죽었겠어? 좀 이상한 질문 같죠? 자, 제가 전제를 한 게 있어요. 그 연어도 뭐를 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생기를 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연어가 얼어서, 얽혀서 죽었다. 그러면 그렇죠. 얽히니까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기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안 하고. 연어가 어떻게 죽었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얼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죽는 거는 생기가 안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지? 예. 그러면, 우리가 연어가 얼어서 죽었다. 말하라고 말하면 그 정확한 설명이 아니야. 연어를 얽히니까 생기가 안 들어와서 연어가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가장 최종적인 현상은 뭐예요? 생기가 나가버리고 생기가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어가 녹히니까 어떻게 살아났다는 말은 녹히니까 살은 게 아니라 녹혀서 온도가 연어의 체온이 적정 체온이 되니까 또다시 생기가 뭐예요? 들어왔다. 그래서 살았다. 라는 설명이 그게 옳은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직도 확실히 이해가 안 가죠.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생기는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어쨌든 동물 세계에서 얽혔다가 녹히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해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왜 살아나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뉴스타트에서는 생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녹히게 되면, 그래서 얼었던 연어의 체온이 이제 정상 체온이 되면 생기가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연어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뉴스타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이 그래서 냉동 생물학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그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 그때 이 냉동생물학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건 웃기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 시시한 질문을 하고 있어.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런데 얼어 죽었던 동물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더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좀비라는 말을 아세요? 네. 네, 좀비. 좀비가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렇지. 죽었는데 살아나는. 근데 대한민국에는 좀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화만. 네. 그 재밌죠, 그렇죠? 다른 나라 가면 다 좀비란 단어가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그거 옛날에 안 믿었습니다. 무슨 좀비가 있어. 근데 단어라는 것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단어가 생겨날 이유가 없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그럼 죽어났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국에서는 없어.
현재 외국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에 사는 것처럼 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하는 거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구멍, 콧구멍, 목구멍, 이거 다 꽉꽉 막,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생기가 돌아와 봐야. 돌아와 봐야. 뭔 일이야. 그럼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도 확 묶고. 그 저는 생각을 좀 해보죠. 왜 한국에서는 염이란 게 있을까? 한국에서 옛날에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럼 그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한국 땅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네? 다 묶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봤거든, 제가. 그냥 화장시켜도 될 걸. 여기서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좀비라고는 잘 몰라. 좀비가 뭐예요. 근데 일본, 미국 이렇게 보면, 콧구멍 이런 거 안 틀어막더라고요. 틀어막는 대신에 뭐요? 아주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옷도 다 새로 입히고 해서, 뭐 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각 유수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어떤 환자가 이제 집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렀어. 빨리 병원 가죠.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도착해서 전문의가 나와서 진찰하고 죽었어.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는 사망 확인 진단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모르는 수도 있고 그냥 길에서 뭐 교통사고로 길에서 쓰러졌다면 신원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고자들한테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연락이 돼서 한 2시간, 3시간 후에 와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판단.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살은 사람하고 그 구별 못하면 그게 의사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어 있을 때 완전히 다르죠? 그건 의사 아니래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의사 아니래도 이 사람 죽었어. 그렇게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뭐냐면, 숨 안 쉬잖아, 숨. 그 다음에 뭐예요? 청진기, 가슴 안 뛰어, 소리 안 나. 그 다음에 맥박. 안 잡혀. 그걸 누가 못 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동공, 눈 이렇게 벌려서 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 꽉 열려 있다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이제 그 전기 밝은 빛을 그 눈에 탁 비춰주면 동공이 쫙 오므러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었다는 얘기야.
그거 구별 누가 못해? 그런데 그 의사가 전문의가 그것도 이 사람은 매달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것으로 사망을 확인함 하고 탁 사인해놨단 말이에요. 사망 확인서에. 그런데 가족이 와가지고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지. 똥. 여러분.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응급실에서 그동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쉬쉬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쉬쉬하면 누구만 똥되는 거요? 의사만 똥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걸 뭐 발표하고 그러지 않아. 왜 병원에서도 얼마나 창피해. 자기 병원에 뭐예요? 유명세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이, 똥대고 있는 의사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의사 혼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분명히 죽어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죽었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아하, 죽어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준비됐어요? 이란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신문에 나고 뭐 난리 쳤는데 이 사건을 잘 모르더라고요. KBS 9시 뉴스에 나왔어. 자, 이 젊은 친구인데, 37살.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무조건 교수형이야. 교수형. 그것도, 그것도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 그 지역 사람 다 모여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교수형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면 즉시 사형 이제 그게 교수형이 다 끝나면 의사들 딱 와서 이제 안 죽었으면 뭐예요? 재집행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딱 와서 딱 진찰해서 사망 확인
그렇게 되면 이제 냉동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다음날 와서 시신을 인도받는데, 다음날 보니까 살아있어. 생기가 돌아왔어요. 생기가 돌아왔어요. 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니까, 각 병원에서 그동안 억울하게 똥댔던 의사들이 어떻게, 아하,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현대의학에서도 죽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살아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죽음이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는 것. 예. 네. 이제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미국에 그 특별한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산 속에 사는데 얼어 죽어버려요. 자, 죽는데, 그리고 봄이 되면 이 개구리가 다시 살아나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 개구리를 산에 가서 여름에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얽혀보겠다는 거죠. 그 다시 체크를 하고 냉동칸에 넣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과학자들은 다 퇴근을 했습니다. 밤새 얽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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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생기가 돌아왔어. 생기가. 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응?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개구리도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뭐 이런 거 찾아보세요. 이게 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죽었다 살아난 거 많아. 근데 현대의학에서 드디어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살아나냐? 이제 생기를 보니까 그거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렇죠?
생기라는 것이 존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예, 성경에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입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네.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야. 그렇죠. 생기가 들어오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면은 암 낳는 것쯤이야. 그렇죠. 아직도 안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어. 암 낳는 것쯤이야. 그거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현상에 비교하면 세 발의 핏밖에 안 돼.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야, 생기라는 것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뭐요? 야, 성경은 과연 진리구나. 성경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만이. 네. 이 세상의 존재는 어떤 책을 뒤져봐도 바보처럼 죽어도 살아난다고 말하는 책은 뭐요? 없다고요. 그러니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책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누가 제일 전전긍긍할까? 그렇죠. 악령들, 사단은. 사단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제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그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는 생기로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는 기술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더라도, 그 고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면 뉴스타트는 현대의학보다 뭐예요? 한 차원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이 과학적 차원이라면 뉴스타트는 무슨 차원이야? 영적 차원의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영적 차원의 의학에서는 철저히 모든 질병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의 에너지 곧 생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어떤 현대 의학 치료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뭐를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 그렇죠. 생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 맨 첫 구절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난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시시하게 봐 넘긴다니까요. 저는 의사로서, 내가 의사로서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안 그러면 뭐 하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거를 실제로 그렇다, 과학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답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대 의학계에서도 이제 그 이런 현상,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 소생 현상. 영어로는 자동, 그러면 오토죠. 그렇죠?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라고 그래.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래 가지고 그 단어를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유명한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그 청년 이름이 뭐요? 라사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소생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불러. 그렇게 불러요. 자, 이제 이렇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기라는 것은 분명히 뭐요? 존재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없으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T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죽여서 자연치유 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죠. 생기가 없다면. 생기라는 게 있으니까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나는 암 환자가 되지를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생기 때문에 내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생기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서 활동하기 위하여, 유전자들이 다시 작동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여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난다는 것도, 체온을 꽁꽁 얼도록 체온을 떨어뜨리면 더 이상 생기가 오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생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그냥 얼어서 죽었다는 그건 너무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이지만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실은, 개구리에게는 어떤 무엇이 필요했다? 적정 체온이 필요했다. 그래서, 개구리를 얽혀버리니까 적정 체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생기를 하나님이 공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개구리는 죽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냉동생물학도 어떤 학문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알래스카 어디에 이제에서 이제 뭐 정유 회사에서 뭐 일하는 사람이 얼어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얼어 죽었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빨리 어떻게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뭐를 올려주면 체온을 올려주면 살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지금 심근경색이 갑자기 꽉 왔는데 시설이 없어 치료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니까 그냥 얼음을 담궈가지고 사람의 체온을 어떻게 인간의 적정 체온은 몇 도예요? 36도에서 37도 사이야. 그러니까 36.5도가 이제 가장 적정한 온도인데, 이거를 36도, 그 다음에 35.5도만 내려줘도 어떻게? 사람이 해롱해롱해져요. 그 다음에 35도 내리면 벌써 뭐요? 정신이 없어.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저체온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온을 떨어뜨리면 해롱해롱해지고 몸의 세포들이 작동을 활발하게 못해. 유전자들이 작동을 활발하게 못해요. 왜? 유전자들의 작동은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잘 들어와서 유전자에 작용을 못해. 그래서 35도, 34.5도 이렇게 되면 급한 죽은 거야. 그러다가 체온 올려주면 어떻게? 다시 깨어나요. 응.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체온을 35도쯤으로 떨어뜨리면 심장도 잘 안 뛰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예요? 죽어버려. 근데 그 죽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전에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체온을 다 올려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기가 자기가 주실 수 있는 그 생기가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믿고 받아들여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계절이 있다고 봐. 겨울이 있고 뭐예요? 이제 모든 식물들도 체온이 떨어지면 작동 안 해요. 그 겨울 동안은 식물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었는데 죽지는 않았어. 왜? 봄 되면 살아나는 거 봐요. 그게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죽었던 나무에서 가지에서 싹이 피고 이런 매화가 피고 여기서 보니까 제일 봄 돼서 제일 일찍 피는 꽃이 생강꽃이더라고. 생강나무 꽃. 아주 향기가 좋아요. 이 근처에 생강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기 어디야? 어딥니까? 저기 빗골 가는 길에 생강나무가 아주 많아요. 노란 아주 쬐끄만 꽃들이 피는데, 그거 가지 하나만 꺾어서 방 안에 꽂아놔도 생강 향기가 그냥 쫙 퍼져. 근데 그 매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피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생기가 오니까 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봄에 무엇을 봐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봄은 보는 계절이야.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이 봄이 된 거예요. 뭐를 보는 계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자면 봄은 뭐가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생명이. 그런데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 캐싸면서도 그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사실은. 생명 캐싸도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면서도 그렇구나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기가 약동하는 그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약동이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 꽃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전자도 어떻게 약동하기 시작. 이래서 하나님이 생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유전 꺼졌던 유전자도 켜주시면서 우리의 병도 꽃도 피우는 겸 우리의 암도 고쳐주시기 위하여 봄이 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죽은 것은 뭐 추워서 얼어서 죽었다 이제 그런 시시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죽는 거는 무조건 생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가버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소관이야. 저는 이 이란의 사형수가 이렇게 저렇게 다시 살아났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생기를 주신 거 보니까 저 이란 사람들은 전부 누구 믿고 있어요? 알라 신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사진 보니까 뭐 그렇게 악하게 생겼지 않죠. 그렇죠. 상당히 선하게 생긴 편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요즘 뭐, 마약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들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요.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서 비행기, 예? 갔다가 나중에 입국할 때 걸리고 그럼 이게 마약이었구나.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마약 소지범으로 체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아마 알라 신께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생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여름방학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외갓집에 가는 거예요. 외갓집에 가면, 거기 이제 다, 개도 기르고, 닭도 있고, 뭐, 토끼도 기르고, 그런 사과가수원에, 뭐, 이제 참 재밌는 곳이에요. 가면, 닭들이 어떻게, 계란을 품고 있어. 그런데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해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 외삼촌이요. 우리 외삼촌이 서울의대 출신인데 서울의대 들어갈 때 전국 서울대학 전체 탑 1등으로 들어간 분이야. 아주 전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외삼촌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 막 그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 외삼촌 궁금한 거 있으면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응. 그래서 외삼촌이 읽던 책도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왜 그럴 때 우리 때 그 책들이 있는데 책 제목이 왜라는 책이 있었어. 왜 그러면 이제 여러 질문을 하고 또 설명하고 또 왜 무엇은 어떠냐 그럼 또 설명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 그래서 외삼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이 있어.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근데 외삼촌이 대답 못하는 게 내가 제일 알고 싶은 거는 대답을 못해.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냐?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생기가 있다고 그거 대답 안 해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뭐 하늘이 왜 파랗냐 뭐 이런 것도 다 대답을 해주고. 근데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나 몰라. 왜 생기를 모르면 대답을 할 도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될까요? 생기가 있어서 병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콩이 어떻게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콩나무가 될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도 좀 진지하게 보면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죽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도 어떻게 생기를 받고 살아났다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아, 종교에서 하는 얘기야, 이거. 이거 과학적인 근거는 뭐예요? 없어. 저는 그따위 종교는 저는 안 믿어. 성경만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건, 이게 진리야. 그래서 저보고 종교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지.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뭐예요?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사랑, 진리, 길, 예. 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뭐, 무슨 종교를 믿으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종교화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구질구질해지는 거죠. 그 구질구질한 종교라고 제가 착각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39살 때까지 무신론자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진리가 탁 뜨는데 와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이게 콩이 있다 합시다. 콩에 보면 뭐가 있어? 씨눈이 있습니다. 이 씨눈이 뭐게?
신원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지. 그 유전자는 지금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런데 계란에 요거를 계란 노른자이로 보면 씨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씨눈을 현미경으로 떼서 보면 이게 다 유전자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란이라고 칩시다. 계란 같이 됐네. 근데 살아 있는 것들,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썩어요. 죽었다 하면, 생기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 하면 썩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 썩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부패라 그러는데, 이 우리 공기 중에 이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 안 썩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쓰레기통이 돼버려.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 썩어야 돼. 그래서 죽으면 금방 부패 박테리아가 들어붙어가지고 부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안 썩어. 그러면 그거는 생기가 있을 때는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기가 있을 때는 왜 안 썩냐고 하면 이 생명체들이 이 살아있을 때는 부패를 방지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계란에서도 이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으면 부패 방지 물질이 생산이 돼서 그래서 부패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계란은 썩어요. 그렇죠? 자, 계란이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아직도 계란에 들어오지를 않았을 때는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죠.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때 기본 여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온도가 떨어져서 얼어버렸는데 그거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본 여건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뭐예요? 안 넣어주시는 게 그게 정당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 하나님이 탁 생기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란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실 수 있는 온도, 적정 온도는 몇 도냐 하면 38도입니다. 38도. 그래서 계란은 20도에서도 썩어요. 25도에서도 썩어요. 30도에서도 썩어요. 35도에서도 썩어. 그런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썩는 속도가 어떻게? 더 빨리, 더 빨라지지. 왜 그래요? 따뜻해질수록, 예, 부패 박테리아들이 빨리빨리, 번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36도 되면 더 빨리 썩고, 37도 되면 더 빨리 썩어. 근데,
18도가 되면 안 썩어. 왜 안 썩어? 생기가 왔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도가 되면 이거는 36도, 37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야 되는데 생기가 오니까 그 빨리 썩어버려야 될 온도에서도 안 썩는 거야. 그리고 그 안 썩는 게 이틀 가도 안 썩고 3일 가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야. 생기가. 와, 그래서 생기만 들어오면, 여러분 몸에 생기만 들어오면, 여러분 몸에서도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예. 네.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었는데 막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래서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3주가 지나도, 21일이 지나도 어떻게? 안 썩어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 계란 부화해서 병아리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걸 봤어요, 저도. 그런데, 한 4일 내지 5일 지나면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썩어요? 그 계란은 무정란이니까 안 썩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실일 뿐이다라니까. 어떻게 대답해? 그 계란에는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그럼 생기가 왜 안 왔을까? 그렇지. 무정란이야. 생기를 보내봐야 얘는 계란, 병아리 돼, 안 돼?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인간이 계란을 깨서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할 때까지는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도리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미경도 필요 없는 모양이야. 아, 얘는 무정란이구나. 아빠 유전자가 없네, 보니까. 그러면 얘한테 괜히 생기를 보낼 이유가 없죠. 자, 이런 거를 착착 조리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야말로 과학적인 사고요, 아니요?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야, 제가, 그래, 생기가 있으니까 봄이 있고, 예,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콩나물을 심으면 어떻게? 콩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콩이라고 치면, 예? 자, 여기 유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맨 첫째 생기가 오면 이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켜줘요. 뿌리가 나. 그러니까 맨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떡잎을 내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돼야 돼. 순서가 안 맞으면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 2번. 그 다음 뭐를 올려야 돼? 줄기를 올려야 돼. 3번.
그 다음에 가지를 쳐야 돼. 4번. 그 다음에 뭐예요? 잎사귀가 생겨. 5번. 그 다음에 꽃이 피어야 돼. 6번. 그 다음에 뭐예요? 콩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7번. 그러면 이 콩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서 죽어. 그리고 자식들을, 자손들을 생산해서 내년에 너희들이 꽃 같은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 콩이 이렇게 되려면 기본 여건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해? 첫째, 이 뿌리를 땅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 영양분을 빨아올려야 돼. 왜냐하면 이 콩 하나 속에 있는 이 영양분으로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양이 필요해. 영양. 그래서 영양을 Nutrition, N.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 물. 물은 water.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햇빛이 필요해. 햇빛이 참 중요한 거예요. 햇빛, sunlight. 여러분, 그래서, 콩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 속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 죽어요? 하하, 또 햇빛 좀 못 박아. 그러니까 생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래도 햇빛이 없어. 응? 벌써 몇 번째 들으면서 아직도 이 모양. 죄송합니다. 자,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햇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미지수야. 참, 근데 제가 이제 이 햇빛은 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태양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상징이 뭐예요? 빛이거든. 진리의 빛. 그러니까 태양은 그게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너무 중요한 상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그 제가 그 옛날에 로마에 가서 그 지하 무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구경하다가 이제 야,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당시 그 시장들은 어떻게 이 깜깜한 데서 살았을까? 그게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빛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목숨 걸고 믿었던 거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이걸 믿지. 그때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지.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믿음은, 이건 믿음도 뭐예요? 아니야. 그때는 믿음은 잡아 죽이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믿으니 얼마나 믿음치고는 진지한 믿음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서 그 암흑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 호강이 넘쳤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은 거야. 요즘은 종교적으로 믿어. 종교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것은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내 진리를, 내 목숨을 걸 만큼 이거는 진리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햇빛은 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햇빛을 쬐어야 뭐,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되고, 그거는 너무나 시시한 얘기야. 이게 보세요. 이제 화분에 콩을 심어가지고, 예.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그러면 준비는 다 됐잖아. 근데 햇빛이 없다고.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요? 콩에게는 햇빛이 생명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에게도 햇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상징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뜻이, 햇빛이라는 것은 그 뜻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뭘 줘야 돼? 그 다음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섭취시켜야 돼. 여러분, 모든 것을 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것만 많이 먹으면 돼. 이거는 큰일 날 소리야. 근데 이 버릇이, 그러니까 뭐 비타민C 고용량 뭐 혈관주사 이랬어 하면서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 잡는 얘기야. 모든 것은 다 필요한 만큼 적당히 섭취해야 돼. 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썩어 안 썩어? 왜 썩어요? 대답 좀 해보소. 그렇지. 물이 많아서 썩는 게 아니라고. 물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적당하지가 않고 과해. 그래서 과유불급 그러잖아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주 중요한 뉴스타트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먹으면 된다. 이거 웃기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들어 먹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특별히 좋은 거를 특별히 많이 먹어야 될 것이 없어. 모든 영양소를 적당히 섭취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절제, temperance,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는 air. 그래서 콩이 병들었으면 뭐만 하면 돼? New start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콩은 뭐만 하면 돼? 누스타만 하면 돼. 누스타.
여덟 가지가 필요 없고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스다 나오면 돼.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콩을 흙에다가 이 콩을 심지 않고,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콩 자체에 있는 그 영양만 가지고 하도록 물만 줘. 물 주면은 이 콩이 이런 콩나무가 안 되고 뭐밖에 안 돼요? 콩나물에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콩나물은 가지도 안 나오고 잎사귀도 없고 꽃도 안 피고 이 유전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너는 유전자를 내가 만들어 놨지만은 기본 여건이 잘 구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콩나물로서 끝나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정란인, 어느 놈이,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도 다 아는 그런 전지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구나. 그 마음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돼도 여러분의 유전자에 하나님은 생기를 어떻게 듬뿍 더 훨씬 더 충만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 콩들은 트러스트니, 믿음이니, 이거 필요 없어. 그렇죠. 왜? 콩이 아무리 제가 콩 놔놓고 아무리 강의를 해봐야 알아들어요, 어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뉴스타만 하면 돼. 예. 그러나 인간 차원에 가서는 어떻게? 인간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강제로 생기 줘가지고 그럴 수는 없어. 일단 뭐예요? 생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게 돼. 그래서 이해해서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란 것이 기본 여건으로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믿게 해 드리기 위하여 이 이상구가 오늘도 용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셔서 생기가 올 때 정말 여러분 유전자에 잘 작동해서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